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찬양으로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영광 돌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영을 쪼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쁘신 자녀의 모습으로 다시금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시키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제 Happy Thanksgiving이라고 좀 인사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Happy Thanksgiving. Happy Thanksgiving.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개인적으로 코비드에 감염이 되고 아주 아파서요. 두 주 예배를 참여할 수 없다가 이제 좀 살만하여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람이 좀 아프고 나니까 제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 예배 자리로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게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마음에 또 몸으로 표현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같이 읽었던 그 말씀을 보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결국은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 감사라는 그 단어의 뜻 안에도 이 은혜라는 말이 좀 담겨 있습니다. 이 감사의 헬라어는 유카리스테오인데요. 여기에 그 가운데 이 합성어예요. 이 카리스란 말은 은혜가 풍성한 상태임을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즉 이 카리스는 은총과 은혜가 기반되어 있는 단어이니까 그 감사의 기반이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걸 은혜를 받음으로 생기는 현상이 감사이고 그 반응, 그 리스폰스가 감사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즉 내가 은혜 받아서 넘치게 반응하는 것이 감사라는 표현인 것이에요. 즉 은혜 받으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받은 은혜가 없으면 감사할 수도 없는 것이죠. 감사할 수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진단할 수 있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다 진단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옵니까? 만약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것을 알고 더 감사하시고 그런 마음이 없더라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아삽의 시 중에 한 구절이죠. 이 아삽은요 다윗 때 찬송의 직무를 맡았던 사람들의 리더였어요. 리더. 이 아삽의 아들들과 그 아버지의 지휘 아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신령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아삽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구약 시대 때 성가대라고 저 요즘 말로 표현하면 성가대였음을 알 수 있고 그 수가 한 288명으로 아삽, 여두둔, 헤만의 가족들로 또 이루어져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하 29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아삽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선견자 이렇게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함에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아멘. 여기서 아삽이 그냥 만들어진 노래를 부르고 찬양대를 이끄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선지자였고 그 선지자로서 받은 말씀을 노래로 표현한 것이 시편 50장의 말씀인 것, 그 아삽의 시인 것을 우리가 꼭 알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지은 시 안에는 선견자로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시는 그 임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찬송을 하게 되니 그 찬송 중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이죠. 신약에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해졌는데 이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경험한다는 거. 바울 역시 말씀을 받은 자였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였는데 그 바울의 말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그 믿는 자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체렐지역교회가 코비드 팬데믹 이후에 오늘 처음으로 연합성가대가 모여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감개무량한 날이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귀한 찬양을 받으신 줄 저는 정말 확신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드린 헌신과 그 마음이 은혜 받은 자로서 감사의 표현인 것을 하나님 이미 아시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드리신 헌신과 감사의 찬양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예배의 행위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성가대가 좀 기억해 줘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찬양 드릴 때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중요한 영적인 직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깨닫고 그 직무에 맞는 삶의 모습,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또 살아야 됨도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바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는 헌신을 하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편을 통해서 나를 영화롭게 했다라고 아삽에게 가르쳐 주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시편 말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재물을 드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인데요. 이것을 영어로 보면 이래요. He who is sacrificing praise honors me. 즉 희생을 드리는 거죠. 그것이 희생이에요. 헌신이에요. 헌신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아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너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는 희생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 것의 어떤 부분을 희생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맨날 드리는 그 절기의 예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 매일의 예배 속에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고 마땅하게 드려야 되는 우리의 응답, 그 리스폰스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그 감사를 그냥 감사해서 드리는 그 생각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드린다는 거예요. 희생, 헌신을 드린다는 것이에요. 그 모습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그 주님께 여러분들은 어떤 희생으로, 어떤 헌신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느끼고 반응합니까? 기도 제목에 응답되었을 때인가요? 금전적인 축복을 받았을 때? 자녀가 세상에서 잘 됐을 때? 여러분 언제입니까?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구원의 의미를 그 영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감사가 없죠. 있을 수가 없죠. 모르니까. 감사의 제사를 드린 사람은 십자가 구원을 경험했고 그 의미가 얼마나 깊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내 인생을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구원받고 그 은혜의 깊이를 알면 우리의 마음 그 밑바닥에서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고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코비드 팬데믹에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이 코비드 팬데믹이 우리 신앙에 근본적인 모습을 다 드러냈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팬데믹 때 모인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전에 가졌던 그냥 종교적인 습성 그것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했고요. 외형적인 형식적인 신앙이 다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왠 줄 아세요? 세상이 좋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하는 그 모습은요, 희생과 헌신이 전제된 감사의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안 되고 어렵고 힘들 때 그래도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그거,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요. 요즘 우리 기쁨의 언덕에서 아모스서를 묵상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 진짜 잘 먹고 잘 살던 때였어요. 그리고 스스로들이 생각할 때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 아니야, 너희들 잘 살고 있지 않아, 신앙의 모습이 제대로 됐지 않았어, 너희들의 모습은 너희들을 좋아서 하는 그 외식된 모습이야, 형식적인 모습이야, 그 모습에서 빨리 돌이켜 아니면 심판받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아모스 4장 4절부터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십일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잘 살았냐면요, 십일조를 3일마다 드릴 정도로 소득이 있었다는 거예요. 3일마다 무언가 들어와서 드릴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은 범죄하고 죄를 짓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여전히 아침마다 희생 제물을 드리고 3일마다 십일조를 드리고 수은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드리고 소리내서 막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 이거 나랑 전혀 상관없는 거 한 거야. 니네가 좋아서 한 거지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들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만하고 스스로 괜찮다고 할 때 이스라엘에게 이건 니들이 원해서 한 거지 나랑은 전혀 관계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없어지지 않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독감과 감기와 같이 이제 우리와 함께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독감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는 않으시죠? 감기도 무서워하지 않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물론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계속해서 감염자가 나올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7일제일교회를 위협할지라도 우리 교회 예배와 교회 문을 닫는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교우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아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꼭 조심하셔야 돼요. 긴장 낮추지 마세요. 마스크 밖에 나가시면 꼭 쓰시고 다른 사람들이 다 벗고 다닐지라도 그래도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세요. 그 긴장의 거울들을 절대 내려놓지 마세요. 당분간은. 지금 감염자 수가 많이 올라가죠.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도 예배와 교회의 문은 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거든요. 예배를 참석하시고 안 하시고는요 여러분의 선택이고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일이에요. 지금의 현상은 작년 3월의 현상과 같지 않아요. 백신 맞으세요. 부스터샷 맞으세요. 저처럼 미련하게 이렇게 미루다 부스터샷을 안 맞아서 제가 사실 80대 우리 어르신들이 만든 때에 그 볼츠와 병원에서 은혜를 베풀어서 전 2월 달 초에 이미 두 번째 샷을 다 맞았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9월이나 10월 정도에 저도 부스터 샷을 맞았어야 되는데 그냥 게을러서 못 맞았다가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함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해도 이제 주의 복음 사역도 감당해야 됩니다. 방법을 찾아서 해야 돼요. 물론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을 정직하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생사화복의 주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생사화복이 정말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으세요? 신명기 32장과 39절과 40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살리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래요. 죽이기도 하세요. 그리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는 그리고 축복을 주시는 생사화복이 그분의 손 안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우리에게도 주실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제가요 코비드 걸려서 진짜 엄청 아팠어요. 그러니까 굳이 걸려서 아프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부스터 샷들 맞으세요. 엄청 아플 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요. 그 아픔을 잊기 위해서 정말 나이크를 정말 물처럼 먹었어요. 눈 뜨면 먹고 눈 뜨면 먹고 저희 와이프는 리버 상한다고 그렇게 먹지 말라는데 너무 아프니까 안 먹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애드빌 먹고 타이너를 먹고 그것도 좀 번갈아가서 먹으면 조금 날까 봐.
그래서 약에서 취해서 쓰러져 있는데 어떤 아시는 집사님인데 필라에 사세요. 우리 교회에 함께 그 IT 선교도 같이 가셨던 분인데 그분 남편의 형님이 코비드에 걸려서 기도 부탁한다고 제가 코비드에 걸려서 막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이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주세요. 어떤 기도 부탁이었냐면 그 남편의 그 형님이 이제 코비드로 입원을 하시고 이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한 거예요. 그래서 하스피스 케어를 이제 옮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스피스 케어를 받는다는 건 이제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분이 제가 코비드가 걸린 줄 모르고 카톡을 보낸 거죠. 알았다라면 아마 저한테 안 보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분의 카톡을 받았을 때 여러분 두렵지 않았을까요? 생사화복의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조금 일반 사람이 느끼는 두려움과는 좀 다른 두려움이 저에게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코비드 걸려 저는 아프고 그분은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그 안에서 제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 기도는 뭐였냐면요, 이분이 하나님을 좀 만나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좀 만나야겠는데, 하나님이 좀 만나주시고 긍휼을 베풀어주시고 그 영혼을 좀 거두어 주셨다는 기도를 제가 코비드 아플 때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두려움은 뭐냐면 혹시 하나님께서 오늘 정하신 나의 삶의 인생의 그 끝이 이거라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내가 오늘 하나님을 본다라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아주실까? 이 두려움이 컸다라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한테 갔는데 하나님께서 야 넌 누구니? 내가 도무지 넌 누구지 모르겠다 라고 하실까 봐 고민이 되어지고, 혹시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진 죄는 없나? 내가 해결해야 될, 하나님을 보기 전에 해결해야 될 죄는 없나? 라고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못난 모습, 죄된 모습을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 제 영혼을 맡깁니다 라고 맡겼어요. 정말로 4일 동안은요 신음을 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그런 고통을 가졌는데, 사람이 좀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또 올바른 모습을 찾는 그런 유익도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회복되고 건강을 찾았죠. 그리고 그 코런틴 기간 동안은 이제 집을 나가지 않고 코런틴 기간이 끝난 다음에 이제 PCR 테스트를 하고 PCR 테스트가 이제 수요일 날 이제 네게리브로 나와서 이제 교회에 나와서 사역을 다시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코비드를 걸렸다는 그 형님은요 지난 금요일 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가족들이 너무 마음 아파했고요. 저보다 저 젊은 나이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몸이 좀 회복된 다음에 이제 목소리가 좀 빨리 안 돌아와서 목소리가 돌아온 다음에 전화를 드리고 통화를 했습니다. 아이고, 가족들이 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 그 죽음의 순간 때 이 그 형님이 잃어버렸던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그 죽음의 순간 때 하나님께 다시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면서 이제 기도를 드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가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은 그런 사람이면 코로나를 극복하도 살던 극복하고 죽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 세계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것은 바뀌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살던 죽던 우리의 약속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사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그 32장 40절의 말씀이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천국의 자녀인 천국의 상속자인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삶을 주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여러분 다 외우기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삶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뭐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영생과 구원을 믿으며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는 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모습이 없으면은요 반쪼가리예요. 반쪼가리, 반쪼가리입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던 죽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 심판과 멸망 당하지 않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산다는 것을 선포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 본문 그 50절과 23절을 다시 한번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근데 여기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는 말을 좀 집중해서 좀 봐야 됩니다. 이게 영어로 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되는데 제가 선택한 영어 버전은 이 중고등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Young's Literal Translation이에요. 여길 뭐라고 했냐면요, He who is sacrificing praise honors me. As to him who makes a way, I cause him to look on the salvation of God. 자,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 여러분 make a way, 길을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길을 준비할 때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보게 되고 경험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봐야 되죠. 어떤 길일까요? 구약적인 의미로는 참된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 회개를 담은 속죄제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용서의 제사법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께 긍휼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구원으로 가는 길, 생명의 길, 분명히 이 시편이 구약의 말씀이지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여기서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주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제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시며 우리는 생명의 길로 인도되었고요. 그 길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 구원의 하나님 그 길에서 만날 때 그 주님을 쫓아 사는 사람, 그 길을 선택하여 가는 사람, 거기에 희생과 헌신이 담긴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는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감사의 제사를 날마다 드리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신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를 더하여 넘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요 진실로 경험한 사람은 감사의 제사를 날마다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감사함을 실제로 느끼면요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natural response예요. 고마운 분이 있고 그 은혜를 받은 마음이 있으면요 내가 현재 상태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조그만 것이라도 선물을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도대체 없다, 그것도 도대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집에 가서 그 사람의 일을 도와주고 싶어하고 청소라도 하고 싶어하는 그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사람에게 말도 더 하고 싶고 대화도 하고 싶고 얼굴도 보고 싶고
그 마음이 바로 은혜 받은 감사의 마음이면서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되어야 되고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될 때 내 자신을 부인을 하고 주님을 따르는 내 십자가, 이 십자가가 고통이잖아요. 이 고통을 지고 주님 제가 주님을 쫓아갈게요 라고 고백하면서 가는 것이 감사의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와 구원의 은혜에 감동하면요 정말 교회 청소라도 하고 싶어져요. 주님을 위해서 정말 뭐라도 하고 싶어 해줘요. 여러분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져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언제였습니까? 부족하지만 주님의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했던 적 여러분 언제입니까? 주님께 해야 되는 그 감사의 표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주일 예배기 때문에 감사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매일 오늘도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언가 할 수 있으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말을 하세요. 근데 이런 분의 말에는 절대로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막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다 예전에 해본 건데 다 소용없어. 하나님 다 가질 거 가졌는데 왜 당신 것이 필요하겠어? 왜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려고 그래? 장로 되려고 그래? 권사 되려고 그래?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 그런 비꼬는 말에게요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그건 영혼이 썩는 말이에요. 왜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장로한테 잘 보이려고 권사 되려고 뭐 되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만약 그분들의 의도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감사의 표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성도에서 성도를 위해서 했다면요 그건 그것으로 그냥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누구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은혜 받아서 하나님한테 한 거잖아요. 사람한테 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들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께 옳게 드려져야 돼요. Make a way.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법들을 찾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희생과 헌신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 감사의 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고 내가 나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쉬어야 된다 그런 얘기들 하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나이가 많으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뭔가를 하여줘.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려야죠.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삶을 그 제대로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좋은 게 좋은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선택하는 거예요. 남들이 다 하지 않을 때 내가 이걸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헌신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의 제사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 그 make a way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저에게도 요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다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찾으시고 그로 인해서 영화롭게 영화로움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윤남지 쌤 죄송해요. 워낙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기도하려고 그냥 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윤남지 쌤 따님이요 어렵게 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35주가 되었었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심장이 뛰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저분이요 연합선가대를 맡아가지고 가시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잘 보이게 하려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같이 만나서 기도하면서 참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 많이 흘렸는데 여러분 저분이 왜 따님하고 가서 같이 있지 않고 여기에서 오늘 연합선가대 선가대를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받으시지 않았겠습니까? 이 가족의 예배를 영화롭게 받으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요 사실 이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같이 미천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입니까?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내가 뭔가 하나님께 하는 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가문의 영광이며 내 삶의 영광이냐는 거예요. 그 예배를 회복할 때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 땅의 교회들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드리던 예배는 무너져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영원한 삶과 영원한 생각 속에서 세우는 그 예배가 세워질 때 여러분 영혼들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를 위해서 그 복음 선포를 위해서 매 순간 우리는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품어내는 향기예요. 그게 예수의 향기예요.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하나님과 주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오늘 내가 숨을 쉬고 살고 있는 것조차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구원의 하나님을 보고 만지시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기를, 또 그 구원의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정말 진정으로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형식적으로 다니지 마시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지 마시고 사람들 때문에 예배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묵상을 가지고 기도할 거고요. 또 우리 윤남 목사님 말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제가 말을 끊었으니까 또 같이 우리 윤남 목사님 따님과 또 이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리내서 같이 합심으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정말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더 깊어지게 하나님 만나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심장에 하나님 박힐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사랑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헌신과 희생을 드리며 정말로 십자가를 우리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지고 쫓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과 영생과 그 구원을 믿으며 그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윤나님 사님 그 가정에 하나님 정말로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붙잡은 그 가정인 것들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너의 가정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 이 가정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다시 한번 경험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의 영혼들을 맡길 때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